마지막 이시연, 짐 캐리, 이승기 씨가 아차산조에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. 여기 메인 보컬 한 두 분 있는 거 아니에요, 지금? 월드컵으로 따지자면 약간 죽음의 조가 아닐까. 제가 생각했던 메인 보컬 후보 이시연 씨하고 감성 보컬 짐 캐리 그리고 저를 굉장히 혼란의 늪으로 빠뜨린 이승기 씨까지 쟁쟁하신 분들이 이렇게 함께해 주셨어요. 한동안 많이 아파 울다 지쳐 그대를 찾겠죠. 짐 캐리 씨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짐 캐리입니다. 아, 짐 캐리 씨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? 죄송합니다. 아니 근데 죄송한 게 아니라 그게 약간 지금 뒷모습만 봐선 은하철도 그거 메탈 같아요. 진케리 씨는 1차 오디션 영상을 보고 육중환 씨 아니냐, 강승윤 씨 아니냐, 뭐 추성훈 씨 아니냐, 네. 뭐 아니면 이동희 씨 아니냐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어요. 네. 오디션 당시에도 얘기를 했지만 약간 그 얇은 염소 같은 그 좀 바이브레이션이 있어요. 네. 내가 그 바이브레이션을 듣고 야, 이 사람 누군지 알 것 같은데 또 모를 것 같구만 좀 약간 헷갈리거든요. 네. 원래 그 노래를 부르실 때 약간 그 끄듬을 좀 그런 식으로 좀 하시나요? 아버지가 그렇게 부르십니다. 아버지요? 네. 아버님이 좀 가수 활동을 하셨습니까? 아니요. 아버지 직장 생활 오래 하셨습니다. 네. 직장 생활이요? 네. 아니 제가 유야호를 좀 외칠 거를 예상을 하셨습니까? 어떻습니까?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. 그래서 네. 그 유야호 받는 부분만 거의 한 40번은 돌려본 것 같아요. 네. 유야호! 예, 가시는 그 부분이 너무 쾌감이 생겨서 네. 첫 번째 우리 그 계신 시연 씨. 예. 이분하고는 좀 같은 조가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분 계십니까? 짐 캐리 씨. 아, 짐 캐리 씨 왜요? 저랑 겹치는 것 같아요. 뭐가 겹쳐요? 목소리가요. 톤이. 아, 목소리 톤이 겹친다고요? 네. 제가 바꾸겠습니다. 제가 바꿀게요. 제가 바꿀 수 있어요. 짐 캐리 씨는 혹시 누가 좀 가장? 저 정말 이시연 씨 영상 많이 봤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. 제가 평소에 되게 좋아하는 그런 음색을 가진 분이어서. 아 근데 네. 여기서도 이승기 네. 씨가 너무 외롭네요. 이승기 씨는 제껴두신 거예요? 저는 익숙합니다. 지내는 썰로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어 잠깐만 지금 죄송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? 저도. 야 이건. 아니에요. 아니에요? 네. 시연 씨, 시연 씨. 예? 시연 씨 아니에요? 시연 씨. 네, 말씀하세요. 아.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예요? 그 이승기님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, 예전부터. 저도요. 아, 그래요? 그래서 그 노래방에서 노래도 많이 부르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정말 가수이십니다, 저한테는. 이승기님과 노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한 큰 영광입니다. 아니, 제가 누군 줄 아시고. 김정민 씨 확실합니다. 100%입니다, 100%. 100%. 아, 시연 씨, 시연 씨 맞아요. 대포입니다. 말을 길게 시키지 마세요, 저한테. 예. 대포입니다. 김정민 씨 대포입니다. 그러니까 시연 씨는 이 세 분 중에 매버하려면 누가 좀 메인 보컬로 어울릴 것 같습니까? 김정민 씨요. 진케리 씨 누가 메인 보컬하면 좋겠어요? 김정민 선배님이요. 선배님. 떨어졌던 그 시간이 오히려 편한 느낌이었다고 너무도 차분한 그 눈빛 아래 흐르는 그 입술 그 안에서 조용히 스며나오 차가운 목소리 아니야 이건 꿈이야. 야, 야 기가 막히네. 약간 뉴욕 같았어. 예? 예? 뉴욕이요? 예, 뉴욕이요. 칭찬이죠? 예, 칭찬이죠. 야, 이게 누구? 아, 요런 느낌의 노래를 좀 좋아하시는구나. 저 속에 몸을 뉘었을 때
작은 달팽이 한 마리가 아 좋아 좋아 내게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여줬어 아 좋은데 언젠가 먼 훗날에 저 넓고 거칠은 세상 아, 끝 좋다. 바다로 갈 거라고 오, 오, 오. 아무도 못 봤지만 오, 좋아 좋아 기억 속 어딘가 들리는 파도 소리 따라서 나는 영원히 갈래 아! 2절도 할 수, 2절도 할 수 있습니다. 에? 2절도 할 수 있었어요. 아, 됐어요, 됐어요. 아, 짐 캐리가 다 좋은데 아, 약간 좀 뭔가 좀 철썩거리네. 아니, 근데 이거 내가 지금 MSG 워너비 그룹 만드는데 저음이 꼭 필요해요. 네, 그래서 그... 자, 가만 가만, 네. 내가 말이 안 끝났잖아. 제가 짐 캐리에 너무 몰입해서 지난번에 네. 그때 저보고 이제 뭐 하나 불러보라고 하셨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요즘 노래 적재 씨 노래 됩니까? 네? 아니 그 적재 씨의 그 별 보러 가자 이거 혹시 찬 바람이 그거 모르세요? 아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너무 네. 수치스러워서 수치스러워요? 노래 연습했습니다. 아니 뭐가 또 아니 뭐 수치스러울 정도예요? 아 그날 진짜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너무 무거워서 예예 예. 그, 그날 같은 수치스러움을 두 번 다시는 겪지 말자 하고 제가 일주일 내내 적재 씨의 예예 예. 별 따라갈래 별 아니 별 따라갈래가 아니고요 별 보러 가자 그 뽕 따러 가세요 하고 합치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승기 씨가 얘기하신 건 뽕 따러 가세요. 뽕 따러 가세요. 이거랑 예, 별 보러 가자고 섞으신 거예요. 예, 별 따러 가는 게 아니고요. 자, 별은 보러 가고 뽕은 따러 가고. 아, 승기 씨. 네? 저 혹시 그 60년대생 이승기입니다. 예? 이승기라고요. 왠지 진짜 화가 나네요, 점점. 아니, 승기 씨. 네? 몇 년도생이시죠? 몇 년도가 필요하신가요? 아니, 뭐 제가 몇 년도가 필요한...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으니까... 제가 몇 년도가 필요한 연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. 네. 예. 아, 다 맞춰드릴 수 있거든요. 아, 그래요? 네, 일단 제가 비주얼적으로는 30대도 가능하고요. 아, 그래요? 네, 좀 나이 든 분들이 필요한 장소가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늘릴 수도 있고. 이런 얘기를 드려가지고 혼란스럽게 해드린 것 같은데 저는 나이, 네. 뭐 이런 그분의 유명세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어요. 네. 네 그냥 오로지 노래로만 하니까.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너희 집 앞으로 잠깐 나올래 가볍게 겉옷다 나 걸치고서 나오면 돼 너무 멀리 가지 않을게 그렇지만 네 손을 꼭 잡을래 멋진 별자리 이름은 모르지만 나와 같이 가줄래 아, 아 좋습니다. 아, 연습 많이 하셨네요. 예, 열심히 했습니다. 아, 좋아요. 떨리네요. 아, 근데 그 적재 씨가 또 부를 때와는 다르게 중년의 사랑이 좀 생각이 났어요. 중년은 별 보러 가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중년은 별 보러 가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아니 제가 그런 얘기 뭐가 문제인가요? 아니 제가 그래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. 아 그러니까 어쨌든 너무 듣기 좋았다는 얘기입니다. 괜찮아요 이대로 있을게요 당신과 상관없이 그냥 홀로 지킬 수 있는 걸요 사랑해요 정말 한순간도 변함이 없어요 그대 없는 빈자리도 사랑하며 살아갈게요 보고 싶겠죠
어쩔 수 없겠죠. 하지만 힘들진 않게 할게요. 한동안 많이 아파 울다 지쳐 그대를 찾겠죠. 신경 쓰지 말아요. 난 잠시뿐이 테니까. 그래요, 난 바보 같지만 우리 지난 기억들 간직하며 홀로 지키고 있을게. 아차사 미쳤어. 와, 아, 이 팀 호흡 좋네. 자, 결정하겠습니다. 다른 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노래로는 이미 여러분들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준이 아니신, 이미 그 수준 넘으신 분들이에요. 절대 탈락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, 예, 노래 실력 때문에 제가 그 탈락을 정한 건 아니라는 점. 이시연, 짐 캐리, 이승기, 아차산조에는 탈락자가. 없습니다. 저는 통과! 야호! 저는 통과! 야호! 와! 자, 최초 전원 합격. 다음 라운드에서 뵐게요. 감사합니다. 예. 자,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